미니 PC, M100, 넷플릭스, 유튜브, 웹서핑 이런 거 하기에 정말 최고인데, 어트랙트 모드 같은 걸로 레트로 게임하기에는 괜찮은데, 조금 더 고사양의 게임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그래. 챗GPT한테 물어보자. 비링크, M100, 미니 PC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eGPU 고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eGPU를 사용하면 더 좋은 성능으로 즐길 수 있다. 그러나 확인해야 된다. 뭐야 이게? 모른다는 거잖아 이거. 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자, 이 미니 PC N100 제가 지난 시간에 리뷰 및 공동 구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는데, 뭐 N5095에 비해서 공동 구매 가격도 50달러 이상 비싸서 과연 많이들 사실까 궁금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 가격이라면 정말 쓸만한 제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리뷰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어트랙트 모드 같은 걸로 레트로 게임 머신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뭐 GTA 5 같은 것도 최저 옵션에서 플레이를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되는 그런 미니 PC. 지난번에 리뷰 때도 설명드렸듯이 NVMe SSD와 함께 2.5인치 SSD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들어있던 NVMe SSD를 제거하고 2.5인치 SSD에 윈도우를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NVMe SSD 자리에 eGPU를 연결했을 때, 만약에 그게 작동이 되면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늘어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 GPU가 여기서 작동이 될지. 대부분의 미니 PC들은 이런 세팅하에서는 작동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 해보려고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성의 없게 대답을 해서 좀 실망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GPU를 연결해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이밍 머신. 이걸로 데스크탑 게이밍 PC를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것 같은 바탕 게임기, 뭐 이런 거 만들려면은, 이런 미니 PC라면은 그런 바탕 게임기 만들기에 정말 최적이죠. 그리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 게임기 콘솔들, 뭐 엑스박스라든가 그런 데 안에 넣어서 PC를 만드는데, 이거 자체로는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GPU까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이 GPU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최근에는 이런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ADT 링크사의 R3G 시리즈,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이 제품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작동할 걸로 보이고, 뭐, 예전 제품 중에 GDC-EXP라는 이런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구형인데, 신형의 경우에는 M2M 키가 지원이 되죠. 이 제품 구형이라서 그런 M2M 키가 지원이 안 되고, 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세 종류인데, 이렇게 익스프레스 카드, 예전 노트북용으로 나온 거, 그리고 M2E키, 그리고 M사타, 뭐 이런 종류들이 구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들이 되겠고, 저도 뭐 여러 노트북에서 해봤는데 뭐잘 되는 노트북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신형의 경우에는 M2M키가 지원이 되는데, 이 제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이 GDC-EXP 신형을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이저 카드가 있는데, 이 라이저 카드의 경우에는 이셋 중에서 가장 많은 성능의 손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이 좋은 게 사이즈가 정말 작기 때문에, 뭐 물론 GDC-EXP 같은 경우도 요 거치대를 제거하면 작죠. 상당히 작은 사이즈지만 이 제품은 정말 크죠. 이거 자체가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게 가장 소형이라서, 이걸 가지고 휴대용 기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저도 이 영상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 감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요 제품은 제가 지금 케이블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 하겠고, 사실 GDC-EXP가 요 제품보다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수치 비교가 있는 그런 데이터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제품이 아마도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요 라이저 카드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거의 5배, 6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요 제품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죠. 윈도우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마큐리움 리플렉트라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인스톨을 해주고 뭐 프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30일 동안 무료이기 때문에. 자, 인스톨이 완료되면 윈도우가 깔려있는 C드라이브를 선택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파티션이 4개 정도 돼 있죠. 더 복잡한 것이 NVMe SS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선택해주고 디스크를 복제하는 걸 눌러주셔서 2.5인치 SSD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시간 정도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네, NVMe SSD를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제거하고 이 GPU를 연결을 할 텐데 제가 예전에 잘랐다가 붙인 거라서 네, 이렇습니다. 강력한 퍼티.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닫기가 힘들죠.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려면 살짝 닫아주고 사용을 해도 되고 바탑 같은 데서 사용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놔둬도 상관없겠죠. 일단은 살짝이라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 케이블이 또 SSD 케이블이 끊어지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네, 어떻게 좀 밀어 넣으면 이 정도까지는 닫힙니다. 나사를 다 잠그기는 어렵지만 뭐 살짝 닫는 정도는 가능하니까 살짝 그냥 네, 여기는 안 닫힐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그냥 대충 고정하고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또 필요하겠죠. 파워 서플라이 그냥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남아 도는 거 뭐 없으시면은 중고로 그냥 500W 이하급 이 제품은 지금 300W인데 뭐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들 묶어서 놓고 어차피 메인 전원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네,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게임기, 바탑 게임기 같은 걸로 만드실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웬만하면 또 작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어울리는 GTX 165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대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 이렇게 무전원 그래픽카드가 아닌 유전원 그래픽카드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것을 연결하고 네, 이렇게 따로 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 케이블을 꽂고 자, 이제 HDMI 케이블을 이 그래픽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도 연결하고 자,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파워 서플라이 도는 소리 그래픽카드가 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안 되는 경우에는 한번 껐다 켜서 다시 해보면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부팅이 되었고 지포스 드라이버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뭐 라데온의 경우에는 라데온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되겠고 네, 이제 그래픽카드까지 이렇게 잡히게 되었고 자, 한번 성능 테스트 패스마크를 통해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테스트 몇 점 나올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프레임, 50프레임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아, 네, 결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안 나오는군요. GTX 1650의 경우에 패스마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점수가 7800점대인데 4300점, 네,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 쓰인 인텔 UHD 그래픽의 경우에는 패스마크 점수가 800점 초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렴한 그래픽카드의 경우에 무전원의 LP형 그래픽카드의 경우에 뭐 이 정도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게임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제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것이 뭐 바탑이나 그런 게임기로 만들려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격투 게임들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리트 파이터 5 그래픽 설정 1080p 최대로 한번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죠. 뭐 이 정도면 스트리트 파이터 6가 나와도 네,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철권 7. 마찬가지로 1080p에 높음 옵션으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권 7의 경우에도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격투 게임들 잘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다. 자, 이제 최상위 에뮬레이터 세뮤 에뮬레이터를 한번 해볼 텐데, 여기서 돌아가는 이 격투 게임이 돌아가면 뭐 모든 격투 게임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권 태그 2 거의 60프레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격투 게임들 보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GTA 5 최저 옵션으로 그럭저럭 플레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됐었는데, 이번에 옵션을 좀 올려서 어느 정도까지 플레이가 가능한지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픽 1080p 그리고 뭐 대부분의 옵션들 켜고 높은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프레임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네, 58프레임, 57프레임, 60프레임. 네, 이 정도면 뭐 GTA를 즐길 정도는 충분합니다. 아, 우회전 하기 전에 또 멈춰야죠. 저 빨간불에 사람 지나가도 멈춰야 됩니다. 이거 벌금 내지 않으려면. 오, 저 차도 열심히 멈춰. 야, 저 신고해야 되겠다. 블랙박스로. 너 거기서. 네, GTA 뭐 1080p로 아주 무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게임들을 즐겨봤습니다. 이 정도면 뭐 바탑 게임기 이런 거로 만들기에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격투 게임은 웬만한 건 다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성능의 저하도 생각보다 많은데 가격이 그래도 조금 나가는 이것 대신에 라이저 카드를 쓰면 어떨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라이저 카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전원만 여기에 공급해주면, 그리고 보조 전원이 필요한 그래픽 카드의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직접 보조 전원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이 안 되죠? 네, 파워 서플라이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녹색이 4번이고 한 칸 건너서 검정색 6번. 네, 이렇게 연결해 주면, 클립으로 연결해 주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작동을 합니다. 이제 켜면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픽 카드 테스트. 과연 어떨지.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프레임은.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이러면 이 비싼 이 제품 살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한번 방금 전에 했었던 GTA5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러면 굳이 그걸 살 필요가 없이 라이저 카드 뭐 만원이면 사니까 라이저 카드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저 카드까지 보셨습니다. 자, 기왕 테스트하는 거 RTX 시리즈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X 3070Ti입니다. 보조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 정말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데, 네, 정말 작죠? GTX 1650, 정말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자, 그럼 한번 이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과연 원래 RTX 3070Ti를 일반 PC에서 테스트했을 때와 그리고 이 GPU를 통해서 이 미니 PC에서 했을 때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5577점. 네, 4분의 1 토막이 나네요. 이야, 이 정도로 성능이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5500점이면 어느 정도인지. 네, GTX 680 이 정도 성능이네요. GTX 680 뭐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이군요.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이 M2 슬롯의 최대 전송 속도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기왕에 게임은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네, 위쳐 3 그래픽 낮음 누비그라드에서 네, 30프레임 40프레임, 30프레임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김이 있는 건 아마도 SSD 성능 때문에 이렇게 끊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딩이 된 상태에서는 네, 30프레임대. 야, 아무리 이게 1080p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죠.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너무 발휘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자, 네, 이러한 RTX 그래픽카드는 여기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원래 실행 자체가 되질 않죠. 미니 PC에서는 네, 뭐 낮음으로 놓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도 위쳐에 비해서 사이버펑크는 어느 정도 돌아가네요. 40프레임 정도 네, 4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GTX 1650과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RTX 3070Ti 보셨습니다. M2 슬롯의 전송 속도 차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PC N10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GTX 1050Ti 그 정도의 그래픽카드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성비까지 생각하면 라이저 카드의 GTX 1050Ti 정도를 사용하는 게 여기서 최대의 성능을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비링크 미니 PC N100에 이 GPU를 연결해서 어느 정도까지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0인치대로 넘어가는 그런 바탕 게임기에 이 미니 PC와 LP형의 작은 그래픽카드 뭐 요 정도만 사용하면 충분히 저전력으로 자신만의 바탕을 특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격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걸 RTX 3070 사용한 거와 어떻게 똑같지 지금? 그것도 라이저 카드가.